이거 크로스 올리는 거 어떻게 올렸어 너 이거? 대각. 아 이거 대각이라고. 좀 이상하게 올렸던 것 같아요. 급하게. 아 내 펀치 이거 담아 보이지 진짜. 나 잔발이 아니다 진짜. 아 이제 난 대각을 어디서 받아야 되냐. 아 그게 뭐예요? 그 아레나 대나 몰라? 무조건 700원으로 대납받을 수 있는 거다며. 700원? PC로 구글 네이버에 피파월드 검색하시고 700원에 그냥 대납받으면 돼. 아 진짜요? 어 빨리 받아. 아 바로 받아야지. 유튜브 채널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호영욱이에요. 예, 그렇답니다. 유태봉입니다. 야, 일단 오늘 찾아와 주신 의뢰인 분이 네네. BJ입니다. BJ죠. 아프리카 BJ. 예. 그리고 여성 유저입니다. 맞죠. 근데 존나 못해요. 체리라도 찍어야 이게 뿌챔스라도 나오고 다가올 푸드컵도 나올 건데. 맞죠, 맞죠. 존나 못합니다. 근데 예. 이제 문제점이 확 있어요. 공격이 안 풀리는 이유, 수비가 안 되는 이유, 그냥 딱 이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맞죠. 여러분들도 슬럼프에 빠지면 이 실수들을 분명히 할 건데. 그렇습니다. 슬럼프에 빠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고요. 네. 오늘 이거 보시면 티 오릅니다. 예, 네, 약속할게요. 네. 출발! 고고! 스윙! 예! 진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여보세요. 야 카메라 근데 왜 이렇게 못해졌어? 뭐가 너의 단점인 것 같고 뭐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 전개가 너무 하나밖에 없어요. 좀 급하게 하고 어떤 때는 또 너무 천천히 하고 길을 잘 못 보겠어요. 일단 네. 네가 기본적으로 네가 전개할 때 왜 전개할 때 안 되는 줄 알아? 이 사이즈 잘 따라갔거든? 잘 봐. 예. 여기 상황에서 가잖아. 여기서 니는 지금 패스를 하면 안 돼. 자 지금 니 드리블 치지? 패스했지? 여기서 뭐 해야 되냐면 지금 호재리오 잡고 있잖아. 앞에 보면 여기 미니맵 있거든? 이미 아까 여기다 줬으면 됐어. 끝났어 그냥. 근데 안 줘. 뭔가 다시 돌아와. 상대방이 라인을 잘 잡게끔 냅둬 그냥. 이렇게 공을 잡고 주고 잡고 주고 잡고 주고 하잖아. 네. 그러면 상대방은 편안해 그냥. 그니까 조금 더 내가 항상 말했던 거 있잖아. 패스를 만약에 줄 생각이었으면 여기 주고 바로 주잖아. 지금처럼. 지금 줬잖아. 바로 줬잖아. 이렇게 왔잖아. 이렇게 오면 금방 오거든? 근데 너는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잘 봐봐. 여기서 지금 왔잖아 이미. 지단을 공을 잡았어. 그러면 지단이 여기서 도는 게 아니라 뭔가 빨리 어디 줄지 빨리 생각해야 돼. 빨리. 이제 공을 받고 나서 생각하니까 늦은 거야. 너의 전술이라면 이 미니맵 봐봐. 여기 비어있어 안 비어있어 여기? 비었어요. 비어있지? 근데 너는 이 여기 모여있는 공간에도 자꾸 패스를 줘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뭔가 패스를 줄 때는 생각을 해야 돼. 이거 나였으면 여기다 A패스 그냥 위에 뻥 줬어. 뚫리는 거 안 뚫립니까? 뚫리죠. 그냥 바로 크로스 골이에요. 앙리가 있어가지고. 여기 들어가면 얘한테 다 쌓여먹혀. 얘 오고 다 쌓여먹혀. 얘 가면.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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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세 명 완전 쌓여먹혔지? 예. 봐봐 먹혔잖아. 뺏기는 거요. 자 간다. 자 전개할 때 잘 봐봐. 전개할 때 잘 봐. 이러는 분들 꼭 있어. 자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이게 맞아요? 공격수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Q 누르면 앙리가 지금 서 있잖아요. 앙리 지금 이쪽 보고 있어. 우리 편 보고. 뭐 제로톱이야? 나는 무조건 시작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무조건 Q부터 눌러놓고 시작하라 그랬죠. 자 잘 봐. 앙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앙리 가면 이제 지금 올라가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수비는 또 편안해. 그러니까 줄 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잘 봐. 기본적으로 Q를 안 써. 자 봐. 여기서도 왜 여기 드립을 치고 가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드립을 왜 치고 가? 여기 있는데. 줘야 되는데 이거 뭐 봐. 줘 봐. 늦어 이게. 봐. 이게 정상이야. 그럼 얘 올라간다. 그지? 올라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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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올라가면서 수를 늘려주는 거야. 그리고 패스를 했어. 봐봐. 이거 여기 센터백 공 잡았을 때는 항상 네 포메이션이 어떻게 있는지 알아야 돼. 이 미니맵 봐봐. 줄 때 졸라 많지. 너 안 보인다고 했지? 줄 때 졸라 많지? 이건 나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미니맵으로 보여줄게. 땅 주고 땅 주고 땅 주면 끝이야. 벌써 상대방 진영까지 가. 상대방이 수비 개무대 지금. 라인 봐봐 깨져있잖아. A 잘 줬네? 잘했네! S가 여기까지 상대방 진영까지 여기 딱 왔잖아. 여기 다 몰려있잖아 지금. 네. 근데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봐봐 니 여기서 지금 오물거리잖아. 여기 앞에 빨리 나는 골대 가야지 라는 생각밖에 없는 거야. 이게 아니라 나였으면 여 상황에서 여기를 또 주고 여기를 또 내려왔어. 이거 봐, 여기 다 몰려있잖아. 여기 다 몰려있잖아. 근데 전환? 어 그럼 S 주고 S 줘야 되는데 이걸 주고 잡고 주고 잡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미리 생각을 해야 돼. 내 포메이션이 어떤지 기억해놓고 주고 바로 그냥 밑에 주면 돼. 그러면 그냥 열려 이건 또. 근데 봐 뭔가 생각하지? 이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시 복귀를 할 수가 있어. 편해. 너무 늦어. 자 사이드 열려요. 사이드 줬어요. 이거 크로스 올리는 거 어떻게 올렸어요 이거? 대각.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제가 잘못 올렸던 것 같아요. 자 이 상황에서 내가 크로스 잘 올리는 방법 알려줄게.
잘 봐. 네. 여기까지 잘 열었어. 이건 없는 거야. 봐봐. 얘네들이 뛸 생각이 없는데 니는 올려놓는 거야. 봐봐. 여기 줬어. 차라리 이걸 크로스를 니가 올릴 거였잖아. 큐 보냈지? 그치? 여기 태훈 씨. 네.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거? 처음 컨트롤부터 잘못됐죠? 아니에요? 뒤질래 진짜? 왜 왜? 그걸 그렇게 알려줬는데? 혹시 그러는 거? 그래! 공룡이 바로 알잖아! 이 S패스가 잘못된 거야. 쓰루루 줬어야죠. 아, 그럼 여기 쓰루루 줬으면 앞에 갔을 거라고 여기에. 그러면은 얘네들도 쓰루기 때문에 얘가 앞으로 가기 때문에 얘네들도 앞으로 움직였을 거야. 그러면 앞에 대갑보고 주면 되는데 너는 S로 줘버리니까 얘가 멈칫 해서 이렇게 받아야 돼. 태베지가 이쪽을 보고 받아야 바로 제 2 동작이 빨리 나오는데 이미 여기 들어오니까 한 동작을 더 하고 해야 되니까 늦은 거야. 그 상황에 얘는 붙어버리지. 그러니까 당황해서 올리는 거지. 자 이상아. 이상아. 호재류가 바로 키이사를 줬지. 이 패스가 잘못된 패스야. 역습하고 있는 애를 돌려 세워버렸어 네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풀백이 공 잡았을 때는 여기선 바로 주는 게 아니야. 풀백이 잡았다. 앞에 보고 Q 눌러. 그리고 천천히 살랑살랑 있다가 딱 옵사 직전에 수루를 앞으로 빵 줘.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 길게 눌러야 돼 너희들. 생각한 것보다 길게. 왜? 마지막 수비수야. 그래서 엔드라인까지 쭉 올리면 제일 좋은 패스야. 근데 여기 패스 줘버리니까 뭔가를 또 해야 돼. 그럼 얘는 어차피 이렇게 가다 뒤에 다시 주겠지. 봐. 주잖아. 주고 또 해야 돼 작업을. 미니맵 한번 봐봐. 반대편에 그냥 ZA 풀게이지로 빵 여기다 쳐주면 돼. 그럼 네. 이거 통째로 봐봐. 나였으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 벌써 포그바를 줬잖아. 그러면 네. 여기 보고 Q 눌러놔 일부러 나는. 그쵸. Q 눌러놔. 그럼 여기 침투하잖아. 그럼 이 수로 또 열렸어. 안 써. 여기서 또 Q 눌러야 돼. 얘 또 받으러 오잖아. 또 여기서 호재료를 잡았으면 그냥 얘 보고 Q 눌렀잖아. 그럼 여기 또 들어가. 그럼 얘가 만약에 봐봐. 딱 갔는데 만약에 수로 가기 안 나왔어. 안 나왔을 때 밑에 줘도 돼. 얘 분명히 따라갈 거라고. 계속 이 상황이 너무 많은데 네가 이걸 못해. 가장 이상적인 거 여기서 어떤 건지 내가 말해줄게. 제가 라비오로 여기 준다? 줘. 그치? 줬지? 줬지? 그럼 나는 이상적인 거 벌써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 이걸 해야 네가 티오를 올릴 수 있어. 이거는 근데 첼들도 다 생각해. 주고 들어가는 거야. 끝난 거예요. 자 봐봐. 얘 역습 상황이야. 봐봐. 빼잖아. 지금 네. 이거 뭐야? 어디가 있어 커서? 커서가 센터백에 가 있어요 지금. 이거 왜 가 있는 거야 여기? 뒤로 빼려고 수루 할까봐. 수루 하면 어때서? 1대2의 싸움인데 하면 어때? 라비오를 그냥 뒤로 쭉 빼기만 하면 돼. 그냥 그치. 쭉 빼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라인 자체가 깨져있단 말이야. 왼쪽 풀백 오른쪽 풀백 다 깨져있어. 얘를 쭉 빼잖아. 그러면 얘 이쪽으로 들어갈 거고 얘 이쪽으로 들어가. 그럼 4명이야 이미 자리를 잡는다고. 그때부터 압박의 수비는 들어가는 거야. 라인이 깨져있는 상태에서 압박 수비 들어가면 AI들이 혼동이 생겨서 빈 공간이 너무 많이 노출이 돼. 너무 편안하지 않아? 공 줄 데가 너무 많아졌잖아. 그쵸. 라비오 갖고 왔어. 줄 데가 없어. 라비오 갖고 쭉 왔었으면 얘네들 이미 포백 라인 잡았을 거고 갈 데가 없어. 라비오가 오면 잡히는 거 잡고 뒤로 쭉 빼. 그냥 라비오를 갖고 와갖고 봐봐. 라비오 쭉 갖고 왔어 봐. 그럼 여기 들어와 있었을 거라고. 그럼 뭐 갈 데가 없어. 공을 갈 데가 없어. 봐, 라비오가 여기 뒤에 있잖아. 이거 실점이야. 봐봐. 공은 앞에 있어. 그럼 이거 루시를 잡고 있는 게 맞아 지금. 맞아. 이미 늦었어 라비오. 이미 늦었어. 라비오를 갖고 왔을 때는 이미 늦었어. 근데 없어 이제 커서가. 여기 커서 없어. 항상 공 앞에 커서가 있어야 돼 커서가. 그리고 뺏으려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길을 막는 거야. 길을. 슛각의 길을 패스의 길을 막아야 되는데 혼란 형 가지마 어디가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 지금. 이거는 진짜 바보 같은 행동이야. 그게 너무나 쉽게 열려있네. 이제서야 루시가 바뀌어봤자 실점이야. 이래서 실점하는 거야. 자 이 상황! 라비오 갖고 오네. 뺏어 안 뺏어? 뺐네. 뺐잖아. 근데 여기서 위험한 게 있어. 네가 여기서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혼란한테 주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 존나 하는 것 같아. 맞지? 이 상황에 쓰러질까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줄게. 얘를 먼저 잡아. 얘를 잡고 뒤로 쭉 보내놓고 요만큼만 가고 바로 그냥 거기서 바꿔와야 돼. 왜냐면 그러면 얘는 돌아서 버리면 얘는 옵사이드 걸려. 얘 수비수 있는 데까지만 가야 돼. 근데 니 이따 하는 거 봐봐. 어떠는지. 진짜 깜짝 놀래. 엄청 웃길걸? 재미가 있었어 오늘. 니가 지금 현재 니 티어에서는 다른 사람 말 듣지만 그냥 얘 갖고 와. 얘 사이드 가도 얘는 여기서 뭔가 분명히 하는 게 딱 정해져 있어. 크로스 아니면 뒤에 컷백 줘. 그치. 절대 드리블로 못 듣는다고 사람들이. 여기 티어에서는. 그러니까 지단 갖고 그냥 일로 들어오면 돼. 봐봐. 가운데 들어왔잖아. 지단 갖고 들어와 있었으면 얘 막았지. 이제 덕배한테 위험한 거 준 거야. 이제 포그바도 뒤에서 슬려잡고 오면서 딱 잡는 거야. 봐봐. 뭐, 잘 서있네. 잘 서있다. 잘 서있잖아.
저런 거 줘도 돼. 없어. 그리고 네 코너킥 막을 때 내가 말했지. 이거 먹는 거요. 키에서 이거 왜 잡고 있어? 무조건 여기 잡고 있어야 돼, 여기. 근데 여기 없잖아. 이거 존나 위험한 상황이야, 이거. 봐, 포그바가 결국 켜서 잡아갖고 됐잖아. 포그바를 잡고 있는 게 맞는 거야. 자, 이 상황 있어. 이런 상황. 자, 간다. 퍼터 뽑아버릴 거야, 진짜. 앞으로 퍼터 치지 마. 퍼터 치고 달려가도 양쪽의 선수들이 못 따라오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 이건. 이 상황이지. 그치. 봐봐. 이 상황이 쿼드라도 잡혔지. 그치. 실패했지. 네. 여기서 쿼드라도 커서 있잖아. 쿼드라도 커서 잡고 뒤로 쭉 빼야 돼. 왜냐면 봐봐. 요 봐봐. 이거 지금 여기 비어있어 안 비어있어 여기? 비어있어요. 비어있지. 저 풀백을 어디까지 빼야 되냐면 말했지 항상 말하는 우리 이거 최종수비 라인까지만 빼주고 얼른 바꿔야 돼. 저 왔다. 이 포그바 갖고 왔어. 정말 위험한 상황이네. 포그바를 쭉 갖고 왔어. 봐봐. 포그바 쭉 갖고 왔어. 얘를 가는데 얘가 가면 여기 왜 이렇게 계속 가는 거야 이걸? 얘한테 붙는 게 아니라 네. 여기 있던 옵사이드 라인을 네가 여기까지 가니까 얘는 옵이 아니오 그냥. 아니 네가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어 이거. 루시로 벌써 잡혀있는 상태잖아. 아니 얘 잡아도 돼. 그러면 얘를 잡고 여기서 딱 서있는 거요 그냥. 물러주는 게 아니라 서있는 거야 그냥. 여기에 여기 서있다가 얘가 뛰면 같이 뛰는 거야. 자 이 상황에서 짱 보고 있잖아. 뒤에 가는 순간 지금 옵사이드 써야 돼. 내가 말하는 게 패스 뒤로 딱 갔잖아. 공 받았을 때 옵사이드 트랩 쓰는 게 아니라 공이 가고 있을 때 옵사이드 트랩 쓰면 따다다닥 올라와서 중거리 각도 없어. 사이드에 쓰는 게 아니라 중앙에 뒤로 빼야 할 때 이런 거 써야 돼. 자, 이 상황에서도 봐. 패스 주잖아, 지금 너. 그치? 그럼 한 번 더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Q 주면 돼. 이거 패스가 아니라 그냥 Q를 눌러놓는 거야. 그럼 얘 네. 달려가. 그치? 네. 쓰러 가기 있으면 쓰러 주면 돼. 이거 없어. 없으면 말고 그냥 뒤에 줬다가 다시 여기 내려봐. 여기 또 봐. 미니맵 봐봐. 또 열려있지, 여기. 또 이거 주면 돼, 그냥. 여기 없네. 그러면 뒤에를 주고 여기 가도 돼.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얘 잡고 얘한테 바로 주면 또 여기 또 열려있잖아. 그럼 크로스야, 또. 뒤에 주고 가도 된다고. 이런 것들만 좀 조심하고 미드필드 잡고 이거 붙지 말고 그냥 빼서 조금 기다려. 기다리고 해. 알았지? 네. 사이드 가고 좀 잘 뺏었네. 자, 이 상황도 똑같아. 그냥 쭉 가고 이 상황에서도 뭐 패스 줄 때 생각하지 말고 어? Q 먼저 네. 눌러놔. Q 눌러놓고 네. 보면 뭐가 있어. 진짜 Q 눌러봐. 그러면 상대방도 그거 신경 쓰고 AI도 그거 따라가느라고 줄 공간이 생겨 무조건. 아무튼 파이팅하고 내가 네. 너 최고 티어 일단 너가 찍어야지 선생님이 500개 받는다 알았지? 네 선생님. 그래 그래 우리 화이팅 하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면서 티어 올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바 to the moon.